그러면 한번 뉴스부터 먼저 점검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3프로TV의 권순우 취재팀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뭐 두 분 뭔 일 있으세요? 왜 이렇게 끈적끈적하세요? 저희요? 네. 얼굴만 봐도 너무 흐뭇하게 웃으시는데. 네, 뭔 일이 있을지도 모르지요.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럼 뉴욕 증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 다우존스는 0.02%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0.1%, S&P 500은 0.07% 아이고. 상승했습니다. 그냥 보합이죠. 그래도 뭐 이왕이면 강보합. 근데 쭉 오르다가 쭉 내려버렸네요. 예, 네, 뭐 근데 뭐 그래봐야 딱 그냥 고만고만한 얘기인 것 같은데 그냥 FOMC 금리 결정과 그 파월 의장 기자회견 기다리면서 좀 이렇게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다들 네. 뭐 금리는 거의 뭐 동결로 확실시 되고 있는데 연내 추가 금리에 대한 우려들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연준이 12월에 한 차례 더 금리 인상할 가능성을 한 40%가량으로 보고 있고요. 11월 회의에서는 추가 인상 가능성이 뭐 30% 정도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멘트 나올까를 보고 있는데 일단 골드만삭스는 보고서를 통해서 11월에도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골드만삭스는 잘 맞춥니까? 뭐 다 정평이 있잖아요. 네. 틀리기로. 네. 네. 안 맞기로 유명하죠. 그리고 이번에 점도표 나올 거라 점도표 보고서 좀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오히려 좀 유가 얘기가 좀 많이 나왔어요. 네. 유가가 WTI 기준으로 3분기에만 30% 올랐고 어제는 배럴당 $91 돌파했습니다. 브렌트유는 $94 돌파하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치 경신을 했고요. 여기서 결국 이제 자넷 옐런 의장도 어쨌든 한마디 했습니다. 뭐 안정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상황을 면밀히 주시할 것. 그리고 중국이 경제 활동을 재개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감산을 지속하면서 유가가 상승했다라고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첫 번째 뉴스는요. 그 한수원 있잖아요. 한국 수력 원자력. 네. 그 상대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원전 수출을 못 하도록 그 소송을 걸은 게 있습니다. 네네네. 소송했었잖아요. 예. 한수원이 이겼습니다. 아이고, 그럼 수출하는데 장애물이 하나 거쳐진 거예요? 예. 완전히 완전히 클리어된 건 아닌데 그래도 하나 그 미국 법원에서 소송을 붙었거든요. 네. 근데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한수원이 자기의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그 위반 사안이 있으니 미국 정부가 수출을 못하도록 제재해달라라고 이제 소송을 걸은 겁니다. 그런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게 그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건 내용이 특정 원전 기술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해 외국에 이전할 경우 에너지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의무가 있는 규정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사람이 네. 법무부 장관이에요. 미국의 법무부 장관. 네. 그러니까 네가 뭔데 그 하라마라야? 이게 결론입니다. 아, 그러니까 기업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법무부 예. 장관이 야, 이 기술은 수출하면 안 돼, 임마. 이렇게 할 때만 할 수 있는 건데 예. 기업이 알아서 못하게 했다는 거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소송을 제기한 게 미국 정부로 하여금 수출 통제를 해달라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그 법원에서 야 그거는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거지 왜 네가 하라 말아야 그러면서 너는 자격이 없어라는 걸로 각하됐습니다. 아, 네네. 판사가 아주 똑똑한 분이구만. 그래서 아까 장애물이 하나는 걷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네.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가 건 소송에 대해서는 너는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러면 실제로 그 한수원이 이제 폴란드나 체코에 수출하려고 하는 한국형 원전이 네. 미국의 기술을 활용했기 때문에 수출 통제 대상이 되는가라는 거는 이제 미국 법무부의 판단이 또 추가로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미국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게 기술을 썼네 안 썼네는 얘기 안 하고 웨스팅하우스 너는 자격이 없어 네네네. 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이 모든 상황들이 진짜 기술을 썼냐 안 썼냐 뭐 한수원이 폴란드 수출을 할 수 있냐 없냐로 귀결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웨스팅하우스에 대해서 좀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네. 보통 미국의 원자력 기업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교류전기 만들었던 뭐 옛날에 에디슨하고 경쟁했던 웨스팅하우스 그렇죠. 얘기하는데 네네네. 이거 사실 그 캐나다 기업이라고 봐도 좀 무방합니다. 캐나다에 팔렸어요. 네, 팔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1886년에 웨스팅하우스가 만들어진 이후에
전 세계 원전의 절반 이상을 지을 그렇죠. 정도로 압도적인. 우리나라도 뭐 초기에 다 거기 거 썼잖아요. 네, 초기에 거기 거 썼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 미국에서 3마일 원전 사고 난 이후에 미국 내에서는 거의 원전을 건설을 못 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뭐 원전 회사가 원전을 안 지으니까 계속적으로 실적이 안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05년에 원전 부문을 매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걸 도시바가 6조 원을 주고 샀어요. 근데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났을 때 그 멜트다운된 원자로 3기 중 2기를 도시바가 지었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도시바도 거의 그 파산 지경에까지 이르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랜드플래시 사업부를 판 게 지금의 키옥시아잖아요. 그러니까 원전 샀다가 도시바도 완전히 골로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원전 사업에 7조 원 손실 보고 파산 보호 신청을 또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3대 구군이라고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 당시에 그 도시바와 웨스팅하우스 인수 경쟁을 했던 데가 두산입니다. 그러니까 두산이 그거 만약에 샀으면 파산했다. 그리고 3대 구군의 이제 나머지 두 개는 이제 산업은행이 리만 아 그렇죠 인수했던 거 하나 있었고 아 그때 참 뜬금 없었어요 솔직히.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한창일 때 올림픽을 유치했던 도쿄의 경쟁 상대가 부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만약에 유치했으면 골치 아팠을 거다. 3대 구군이에요. 얘기한 피해간 3대 구군이구나. 피해간 3대 구군. 그러다가 웨스팅하우스는 결국에 이제 캐나다의 사모펀드 브룩필드에 매각이 됐다가 지금은 캐나다 우라늄 업체인 카메코가 지분 44%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카메코 같은 경우는 대주주가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1970년도에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가지고 처음에 만들었던 건 맞는데 한수원의 주장은 그 이후에 처음 만들었던 게 웨스팅하우스 기술로 만든 거고 지금은 자체적인 기술을 개발을 통해서 만들었다라는 게 한수원 쪽의 주장이에요. 근데 이게 이전에도 웨스팅하우스가 이거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걸었던 게 2009년에 UAE 원전을 지을 때 네. 이거 가지고 시비를 걸었어요. 특권권 침해 관련한 시비를 건 다음에 자문료를 받아갔습니다. 그때는 돈을 줬어요? 예, 좋습니다. 예, 그때는 이제 그때 한수원 쪽에서는 야, 괜히 분쟁 너무 심해지면은 UAE 원전하는 거 좀 차질빚을 수 있으니까 그냥 자문료 주는 식으로 하자라고 이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한수원에서 이제 하는 얘기는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진 않고 그냥 따로 이렇게 알아보면은 이제 슬금슬금 얘기해 주는 게 한번 받았으면 됐지. 또 받냐고. 뭘 또 받아가냐고. 언제까지 그거를. 받을래? 뭐 그 껌껌이 다 받아가려고 그러냐. 그때 한수원 때 적당히 협상해가지고 자문료 받아갔으면 됐지. 물론 그때랑은 주인이 다르긴 합니다. 아 웨스팅하우스에? 예, 예. 네.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 주인이 좀 다르다 보니까 네. 결국은 이번에도 이제 그렇게 뭐 사모펀드 거쳐서 인수를 했으니까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폴란드 쪽 원전 갔을 때 또 자문료 받으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폴란드의 원전을 못 짓게 하려는 목적보다는 협상을 통해서 돈 좀 달아. 돈 좀 달라라는 네. 걸로 봐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웨스팅하우스를 또 이제 비싸게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 입장에서는 뭔가 좀 이익을 좀 내야 되는 측면이 뭐 있는 게 있고 네. 또 사실 그 웨스팅하우스가 너무 오랫동안 원전을 안 짓다 보니까 원전을 자기들이 수주를 하게 돼도 직접 지을 공급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뭐 다른 나라 원전 지을 때 우리나라도 옆에 거 하나 받아가고 막 그랬던 게 우리나라는 가장 최근까지 원전을 짓고 있던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받아서 우리한테 맡기거나 아니면 우리가 따왔을 때 자문료 받는 방식으로 수익성을 좀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1차적으로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에다 걸었던 미국 법원에다 걸었던 소송은 한수원이 이겼다는 소식이 어제 새벽에 전해졌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우리한테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다행이네요. 예. 네. 자격이 안 되는 각하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뉴스도 가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도 이것도 새벽에 나온 뉴스인데요. 그 현대차 노조 그 임단협 타결됐습니다. 조합원의 58.8%가 찬성을 했다라는 네. 소식인데 네. 뭐 어쨌든 뭐 미국에서는 UAW 그것 때문에 뭐 지금 그 빅3 자동차 회사가 지금 다 생산 차질을 빚게 생긴 상황에서 현대차는 어쨌든 단체 교섭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근데 투표율이 86.47%였는데 58.8% 정도가 찬성을 했다고 해요. 근데 조금 찬성률이 좀 아쉽긴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 합의안은 사실 좀 후하긴 후했던 것 같거든요. 그 사측에서? 예. 워낙 실적도 좋긴 했는데 기본급 11만 1천 원 올린 거 이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할 때는
그 일반 연봉 계산할 땐 이런 표현 잘 안 쓰잖아요. 근데 기본급 인상 규모가 11만 원 넘어간 거 이번에 처음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인상 폭치고는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아, 그 외의 것들이 좀 많죠, 그리고. 여러 네, 조건들이 엄청... 많. 아, 근데 그 기본급을 일괄적으로 11만 원을 올려요? 왜냐면 그 직급별로 저 경력별로 쭉 임금 체계가 다르지 않나? 아, 그 호봉 승급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그거를 제가 사실 좀 자료가 있긴 있는데 그 직접 보여드리면 조금 민망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왜 민망해? 민망할 건 뭐예요? 뭐가 너무 많으니까 많아? 예, 뭐 올해 자동차 선정 특별 경력금 250만 원 보고 싶다야 하반기 생산품질 안전 사업 목표 달성 경력금 363만 원 1인당? 그렇죠 지급액 평균 예, 단체 교섭 타결 관련 별도 합의로 279만 원 재외시장 상품권 25만 원. 그 일시불로 그건 준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오, 예. 보너스처럼. 예, 그 선지급 특별성과급 579만 원.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 여름 휴가비 플러스 50만 원, 포인트 제도 플러스 50만 포인트. 뭐 이런 거 이렇게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가 되게 많다 이거죠. 예, 근데 네. 워낙 실적이 좋기도 했어요. 네, 네, 실적이 그 상반기 기준 영업이익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거의 60%가 올랐고요. 그리고 여기가 그 노사가 그 협상할 때 2019년 이후에 무분규에다가 뭐 동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이 임단협할 때 그때 한일 무역 분쟁하고 있는데 그 노조 입장에서도 지금 일본이랑 그쵸. 막 싸워야 되는데 여기서 파업하고 막 그럴 수 없었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있는데다가 코로나19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반도체 대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노조 쪽에서도 꽤 오랜 기간 동안 양보를 몇 년 동안 하긴 했어요. 근데 이번엔 좀 실적이 좀 좋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5년 연속 무분규 타결한 거는 노조 창립 이후에 처음 있는 네.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노조 쪽에서도 워낙 이미지가 안 좋다라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차 임단협은 이제 파업이다. 이런 것들이 약간 고정관념처럼 돼 있는 부분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이번에 근데 기아가 좀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 다음 달 1일부터 주요 공장 세 곳에 그 특근을 일단 중단하기로 했고요. 실적이 괜찮을 텐데. 거기도 실적이 괜찮으니까 오히려 좀 더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기본급 18만 원 요구, 18만 5천 원 올려달라고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조합원 찬반 투표 거쳐서 파업권은 이미 확보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는 예, 어제 했습니다.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에서 61.7%로 합의안 가결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도 이제 무분규고. 예, 거기도 무분규로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실적 좋을 때 더 주는 것도 받아들이 돼. 실적 안 좋을 때 양보하는 것도 좀 같이 받을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노동의 유연성은 좀 어느 정도는 우리나라 정도 규모 되면은 좀 받아들여야 되는 측면들이 좀 있어서 네. 좀 합의 가능한 수준에서 노조 노동자들의 이익도 챙기고 기업의 경영에도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타협들이 좀 줄여 나왔으면 네네.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네. 실적 좋으면 주주들한테도 뭘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배당 주죠. 배당 줘요? 네. 그래요? 아니 제가 10년 차트 한번 쭉 보고 있는데 10년 전보다 가격이 많이 떨어졌네. 주가가 참 안 가요. 주가가 한 6만 원, 7만 원 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네. 그러니까 현대차가 분기 배당하고 배당 성향은 25% 이상 정도로 해서 나쁘진 네. 않거든요. 네, 근데 네, 네. 주가가 안 좋다 보니까 주주들이 조금 속상하시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람이 여러 가지 결정을 하는데 네. 예, 결혼이 제일 중요한 결정인 것 같고 그죠? 살면서 두 네. 번째가 첫 직장인 것 같아. 아... 네. 첫 직장은 어디로 가냐에 따라 우리 집안에도 이제 퇴직은 하셨는데 현대자동차 그 생산직 하셨던 형님이 한 분 계시거든. 네. 근데 이제 항상 이제 술 드시면은 야, 내 친구들 그때 현대차 안 가고 딴 데 간 애들 야 이런 얘기를 하신다. 야 다음에 뭐 잘 됐다는 거야 아니면? 아이 잘 안 된 거지. 힘들더라. 자신은 너무 잘 된 거지. 근데 뭐 그게 선택이었던 그때는 그래 심각한 선택이 아니었다는 거야. 네. 한 30년 전에는. 근데 딱 들어가서 보니까 촥 이게 일반적인 생산직에 가면 저런 대우를 못 받잖아.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진짜 우리나라
구조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게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작 처음에 시작 잘못하면은 평생 그걸 좌우한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사다리가 있어서 좀 열심히 하는 사람은 중간에라도 좀 중간에라도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처음부터 모든 사람이 위로 시작하려 그러다 보면 경쟁만 치열하고 실업률 높아지고 막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구조적인 변화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네. 그리고 참 사람 마음이 이게 제가 얼마 전에 울산 갔을 때도 얘기했던 게 그 현대차 노조를 그렇게 다들 욕을 하지만 그 뽑는다 그러니까 또 한 10만 명 모이잖아요. 네. 그게 저는 사실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예. 처음에 유튜브 뭐 보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유튜브 보냐에 따라서 그것도 아, 달라지나요? 네, 그 다 3%로 시작하시는 거 아니세요? 아니. 그 뒤에 처음엔 각도론 1도 벌어지지만 나중에 점점 엄청 벌어지죠. 그 결과가 커질 수도 있다는 거. 세 번째 뉴스 가볼까요? 세 번째 뉴스는 판교 밑으로는 안 간다. 취업 난방 한계선이 있다 보니 기업들이 서울로. 이게 머니투데이가 굉장히 좀 흥미로운 보도를 했는데요. 이게 그 분위기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19일까지 하반기 채용 지원을 받는 포스코가 구매와 마케팅 등 일부 직군의 근무지를 서울로 뒀대요. 근데 이게 포스코가 2016년부터 신입사원은 무조건 포항이나 광양에 우선 배치를 했었는데 마케팅하고 구매부서 같은 경우는 입사하자마자 서울에 근무하는 직군을 처음으로 7년 만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근무지를 포항이나 광양으로 뒀을 때 다른 대기업으로 유출될 우려를 하다 보니까 좀 중장기적인 인재 채용의 효율성을 고려했다라고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그 R&D 부분에 있어서는 수도권으로의 이전이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인 데가 이제 LG그룹이잖아요. LG그룹의 8개 계열사 22개 동이 모여있는 마곡 LG 사이언스 파크는 정말 지원자들 인기도 많고 그 지역에 뭐 아파트들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은 계속적으로 추가로 건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R&D 핵심 거점은 명실공히 남양연구소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미래차 부문이나 소프트웨어 센터 등 R&D 조직은 뭐 판교나 원효로 사옥 뭐 이런 쪽으로 다 옮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좀 현대차 남양에서는 우리는 무슨 뭐 지금은 엔진 개발 안 합니다만 내연기관 엔진 취급하고 미래차 쪽 미래는 또 그쪽에다가 따로 짓냐 그래가지고 좀 소외감을 좀 느끼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 예. 그리고 HD 현대는 저도 얼마 전에 한번 갔다 왔는데 그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시꺼먼 건물 하나 있습니다. 판교 그렇죠. 지나서 분당에. 왼쪽에. 거기가 이제 R&D 센터인데 예, 뭐 글로벌 R&D 센터를 완공한 이후에 채용자가 급격하게 늘었다. 그러면서 이제 울산에 있던 R&D 조직을 모두 판교로 옮겨왔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크게 졌더라고요. 엄청 크게 졌습니다. 그리고서 제가 그 울산에 있는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럼 이게 사실 설계 공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의 피드백을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R&D가 다 서울로 가버리니까 그 지역의 어떤 생산 경쟁력까지 약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데 어쨌든 안 간다는 거예요. 이게 좀 R&D 하는 인력들이 밑으로 안 내려간다라는 건데 SK그룹 같은 경우도 경기도 부천에 이제 SK 그린 테크노 캠퍼스를 2027년 운영을 목표로 짓고 있어요. 여기도 부천입니다. SK의 연구 시설은 대부분 대전 쪽에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도 이제 공대 출신 지원자들이 그러니까 서울에서 대학 졸업하고서 취업하려고 이제 지방으로 가려 그러니까 잘 안 간다는 거고. 그럼 마지노선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제가 같이 울산에서 그 발표했던 그 조성철 국토연구원 박사님이 선을 그어 주셨더라고요. 평택? 기흥. 기흥. 기흥 라인까지만. 예. 지금 현재. 그러니까 평택은 이제 다 지어지면 또 좀 많아질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니까 생산직의 분포를 보면 그래도 네. 경기 남부 충청 산업벨트가 이렇게는 형성이 돼 있고 부울경 산업벨트가 여기는 그래도 이제 생산직 공간 분포는 돼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엔지니어링 공간 분포는 정말 희미하잖아요. 그러네. 그러면서 여기만 이렇게 밀도가 높은 기흥 라인 정도라는 거죠. 설계 뭐 이런 엔지니어들은 서울 수도권에 있고 예. 생산직은 부울경에 있다. 부울경에 있는 것도 좀 약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점점.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R&D 하시던 분들도 점점 위로 올라가고. 예. 그래서 어쨌든 생산 시설은 부울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 청년 실업률이 전국 1위더라고요. 울산이요? 예. 그리고 인력 유출이 너무 심해 가지고 예. 그 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요. 울산이? 예. 아.
그러니까 다들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거기에 사람 없으니까 또 외국인 노동자 받아야 된다는 얘기 또 이렇게 나오는 거고. 참. 우리나라 최고의 산업도시인데. 그렇죠. 공장뷰. 네네네. 응? 예, 공장뷰 울산이군요. 네, 공장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슬슬 그 채용 시즌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네. 대기업 채용 시즌이라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되게 긴장되는 시기이실 것 같은데요. 그 시기에 나타난 어떤 트렌드 관련한 보도가 있어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국 투어를 저희 부동산으로 했잖아요. 부울경도 갔죠. 저희가 대구, 울산, 창원, 부산, 광주, 전주, 대전.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경기 남부 이렇게 네. 하고 이제 다음 주까지 이제 하는데. 그렇게 좀 느껴지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부동산 얘기를 했지만 거기 있는 분들이 약간 공허함을 느끼시는 거다. 아 근데 우리가 그냥 여기에 주어 여기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 부동산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가? 진짜는 수도권에 뭘 해야 되는데 그저 주어진 환경 때문에 그런 어떤 느낌? 그런 아. 왜냐면 이렇게 집적의 효과라는 게 분명히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한 가지 좀 생각한 거는 뭐 나머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소비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지만은 컨텐츠 문화라는 측면에서도 지방이 조금 좀 소홀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었어요. 그런 모임들을 가면 굉장히 열광적이시더라고요. 네, 아, 맞아요. 서울보다. 그죠? 그렇죠. 아우 정프로의 인기가 뭐 저요? 갑자기? 아니 서울보다. 아, 정프로님이 서울에서 인기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좋아, 좋아요. 말들을 이렇게 좀 순수하게 받아들이세요. 아, 말에 날들이 서 있지요. 서울에선 본인이 더 인기 많다 그 얘기 하시는 거죠.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